자. 예. 자. 전해드리는 으라차차 대한민국의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빠이 이상벽입니다. 난 너무 이상벽이야.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천재 발굴단 시간이죠. 오늘 세계 스포츠 스태킹 대회 챔피언인 양세형 학생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양세형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천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스포츠 스태킹 대회가 정확히 어떤 대회입니까? 컵산특기 대회. 아, 네, 컵산특기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의 제가 한 뭐 3살 때부터 이제. 3살 때부터 컵산특기를? 예, 예. 오,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못 믿으실까 봐 제가 그 어렸을 때 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양세형 학생이 준비하신 영상 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살 때 이제. 아. 네. 저 양세형 씨라고요? 네, 저 사리만에 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맞아요, 맞아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아까 예. 포즈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어떻게 저 포즈를? 예! 네. 좀 의심이 제가 돼서 그런데 혹시 뭐 다른 영상 없습니까? 아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염색을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좀 더 심하게. 아. 네. 그때의 영상. 최근 영상이죠? 그나마 가장 최근인데, 네. 그래도 네, 네.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 보시죠. 네. 양세형 학생이라고요? 네. 여자 아니요? 네. 저. 여자. 예! 그때. 그래요. 네. 쑥스럽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그 이 자리에서 직접 그러면 컵쌓기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예, 저 갖다 주세요. 네. 오. 자. 많이 긴장하셔서 신인이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자, 실제로 저희가 본다면 이제 믿음이 가겠죠. 네. 근데 여기 사실 그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 네. 오. 여기 그 쉽게 그냥 딱딱딱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아,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최단 시간 4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양세현 선수 직접 컵 쌓기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 스타트. 오케이. 와 대박. 왜요? 대박. 뭐야 이게? 이게 왜 이래? 아까 지금 제가 호랑이를 지금 만들어봤거든요. 봐봐, 봐봐, 일로 봐봐, 봐봐. 맹수의 눈을 이게 뒤쪽으로 표현한 형상이고 이게 밝은 해가 이쪽으로 비쳤다라는 건데 이게 야 이 모양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와, 방송이라고 와 예 와 방송이 지금 장난이야 인마? 어? 어디서 장난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예, 드세요 이거, 이거. 이 자식 잠깐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죄송합니다 이거 너한테 짓말 이상한 사람이었어 정말 네. 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분위기 한번 바꿔보시죠 네 중국 소리맞겨 출신의 무술 고수들이 저희 으라차차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서서히 허서 허허허서서서 서림서서히 허와 맞아요. 서림서설 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 특명 아빠의 도전입니다. 가족분들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빠의 도전 가족분들. 홍수. 안녕하세요. 한옥마을에서 온 구용식 가족입니다. 복장이 상당히 특이하십니다. 아, 예, 지금 제가 한옥마을에서 예절 학교 훈장님을 맡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 특히 남자들 그 문신이나 하고 그 여자들 저 핫팬츠니 미니스커트니 그게 부모님이 물려준 몸을 함부로 보여주면 쓰라!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예를 중요시하고 서양 게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우리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게. 오호. 네, 그럼 먼저 가족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내 안사람. 아. 네, 내가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훈장님? 네, 훈장님? 아, 훈장님? 네, 네, 네. 아유, 네, 아유, 이제 지금, 네. 방송 중이니까. 네, 아,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 그 옆에 분은 누구죠? 아, 여기는 우리 3대 독자. 어, 내 아들. 네. 저분이 아드님이구나. 네. 아드님 이름 그럼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내가 아들은 또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땅지자를 써서 구찌예요. 아. 자, 오늘 도전에 성공하시면 저희가 승용차를 드리거든요. 도전 과제는 누가 뽑아보시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뽑게. 네. 구찌가. 아, 네, 구찌가. 얘가 사춘기인데도 아빠한테 한번 안 대들고 나도 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손찌검 한번 안 했어. 네. 우리 구찌가 한번 뽑아봐. 자, 네.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우리 훈장님의 아빠의 도전. 자, 우리 아들 구찌가 뽑겠습니다. 자, 꼭 승용차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도전 과제는 바지 벗기! 자, 20초 안에 바지를 벗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준비!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훈장인데 지금 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한 발이 있는데 지금. 아, 저희가 이게 게임입니다. 자, 아빠의 도전 시작합니다! 자, 자, 10초 지났고요. 아빠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나도 차 좀 타보게! 언제까지 뚜벅이로 살 거야! 이놈 왜 이래 이거? 자, 5초 남았습니다. 빨리 벗어 아빠! 에이씨! 실패! 아, 저희 시간이 초과돼서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아, 저희가 시간 초과 룰이 있어서 네, 아쉽게도 아빠에도 좀 오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었어야지! 팬티는 그게 뭐야? 아빠가 미국 사람이야? 문신은 또 뭐야? 이놈아, 아버지도 청춘이 있었다, 이놈아. 청춘은 무슨 아들 이름이 구찌가 뭐야, 구찌가? 나도 그렇다 쳐! 형은 구글이 뭐야? 그렇게 우리 것만 찾는 사람이 도미노 피자는 왜 시켜? 아빠 벨소리도 저스틴 비버잖아. 더럽게 아빠한테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엄마가 각방 쓰고 싶대. 아니에요. 너 왜 방송에서 이래? 집에서 얌전히 있다가 간식으로 옥수수 술빵 좀 주지 마. 그거 먹고 술 취했단 말이야. 생일날 그걸 학교를 왜 보내? 애들 다 취했잖아. 이놈 자식. 어제 아빠 지갑에 손 댔어. 아빠 지갑 프라다잖아.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투썸 쿠폰은 왜 모아? 자, 아들이 얼마 어디까지 할 거야 지금? 구용식 씨 참으세요. 예. 저희가 그 실패하셔도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자, 저희 방송국 로고가 들어간 병따개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됐네. 아빠 좋아하는 하이네켄 따먹으면 되겠네. 그만해. 그만 때려. 뭘 잘했다고 때려. 바지도 못 벗으면서. 달라 팬티가 뭐야? 네, 아드님들 좀 그만하시고. 예. 너 구찌 그만해! 구찌가 뭐야? 구찌가
구파발로 하던가. 아니 여기 괜히 나와갖고. 아니에요. 네. 아니, 자, 망신 살만 싸고. 네. 네. 아이고,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아 분위기가 네 상당히 좋죠. 아, 좋네요. 네, 자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생활 속 건강을 책임질 1분 건강 시간입니다. 문세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들 하세요. 네, 1분만 투자하면 장수할 수 있다. 아, 건강 박사 문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하하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크게. 하하하하하 웃어볼게요. 아빠 좀 웃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 문세윤 박사님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그 건망증 그냥 넘기면 어떻게 돼?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치매까지 와요. 이거 아주 큰 병입니다. 건망증. 아~ 응. 아~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견과류 있잖아요. 이런 거 호두, 땅콩 이런 거 약 두 알 정도씩 하루에 꾸준히 먹어주면 어때? 건망증이 오질 않아요.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여러분 내 건망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 자 1단계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다. 그 2단계는 뭐야?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는다. 3단계는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조심들 해야 돼.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거예요. 1단계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다. 2단계 손에 핸드폰을 쥐고 핸드폰을 찾는다. 3단계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가끔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조심들 해야 돼요. 이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거예요. 1단계 저기 박사님 양말을 박사님 왜 나 하고 있잖아. 왜 그래요? 그 계속 했던 말 지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네. 나 한 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지금 세 번째 하셨어요. 내가 세 번을 했어? 네. 세 번 했다고? 네네. 아니 나는 그런 농담한 거지. 웃자고 농담한 거예요. 다 속았구만 그래요? 아, 농담한 거지. 내가 뭐 그거를 아, 좋다 이거. 왜 들고 있지 내가? 아, 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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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나 왜 왔어요? 방송 중이냐? 방송. 아, 1단계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나온다. 아, 그 아까 했던 얘기, 했던 얘기. 예. 아, 나 이거 나 걸어오고. 아,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땀 좀 닦으세요 여기 좀. 예? 아, 그럼 고마워요. 아유. 오늘은 세계 마술 대회에서 우승한 양세형 학생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양세형 학생 나와주세요. 와! 네, 어서 오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두천 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세계 마술 대회에서 우승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 역대 최연소 우승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승 상금만 18억 4천 7백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마술사 중에 라이벌이 없겠어요? 뭐 최연호 마술사. 아, 유명하지. 아,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 유명하죠. 아, 저희 집에 와서 마술 보여준다 그랬는데 네. 이제 비둘기를 막 날리려고 그랬대. 제가 역마술로 제가 그걸 타조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직업하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진짜요? 아,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살짝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양세형 씨가 직접 활약했던 네. 그 마술 네, 네, 영상. 네, 자 함께 확인하시죠. 이 저예요 이게. 저기 양세형 씨라고요? 네, 정연이 누나 저 동네 살았을 때 부산동 네. 살았던 누나고 그때 했던 퍼포먼스가 이렇게 했었죠. 예. 이게 양세형 씨라고요? 네.
키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 누나들이 한 137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맞아요. 다른 영상 없습니까? 좀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외국에서 그 활동했던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CG로 했었고 저만 실제로 마술을 했던. 다른 분들은 CG였고 이제 본인은 진짜 마술을 했다. 네. 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거 저예요. 이거. 어? 잠깐 나면서 이게 이거 있잖아. 아는 분이에요? 포터 누구요? 아, 저분이? 네. 뭐 친하신가 봐요? 한국에 가끔 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면은 다른 자동차는 안 타고 포터만 타더라고요. 아, 저 친구가요? 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는 진짜 마술을 하신 지 안 하는지 못 올라와서 혹시 이 자리에서 직접 마술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냥 일반 카드인데요. 네. 자, 이게 다 두고요. 암호를 하나 뽑아보세요. 네. 자, 뽑았습니다. 자, 저는 모릅니다. 자, 다 보여주세요. 전 몰라요. 자, 트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자, 보셨나요? 자, 아무 데나 넣고 섞으세요. 전 모릅니다, 저는. 자. 네, 섞었습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6 좋아합니다, 6. 6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신기하네. 이야!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야, 진짜네. 우연으로 뽑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한 번 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뽑으세요. 네. 야, 어떻게 그걸 맞춰? 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전 모릅니다. 다 확인하세요. 몰라요. 전 몰라요. 트릭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주시고. 네. 뭐 몇 좋아하세요? 뭐 아무나만 해도 돼요. 저는 4요. 4, 2, 네. 3, 4. 잠깐만요. 요거요? 맞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더 큰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카드를 제가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그래요. 아, 이거 말고 뭐 다른 맛은 없습니까? 이건 좀 너무. 예. 오케이, 좋아요. 자, 5만 원짜리 하나만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5만 원짜리 하나만. 자. 예. 자. 야! 야! 진짜 장난, 방송이 장난이야? 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중국 소림학교 출신의 무술 고수들이 저희 으라차차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네. 주시죠.
태형 10만이협회 회장 구봉출입니다. 네, 우리 구봉출 씨. 10만이면은 자연인이시겠어요? 네, 전 이제 자연인이죠. 집도 이제 산 중턱에 있어갖고 취미로 매일 산 타면서 이제 좋은 약 좋게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여기 방송 나와서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집에서 그냥 방에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만 하고 좀만 아프면 약 먹고 또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럼 쓰나? 산 타면 얼마나 내 건강해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약초 같은 거 캐먹으니까 내가 병을 앓은 적이 없어. 왜 그래요? 구봉순 씨! 이가 혈압이 있어서요. 구봉순 씨!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왜 이래. 구봉순 씨! 구봉순 씨! 혈압에 키스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네, 사랑하는 우리 아내.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아들. 저분이 아드님이구나. 우리 구봉출 씨가 장명에도 또 소질이 있으시다면서요? 내가 장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살으라 그래서 구더기로 졌어요. 구더기. 집에서 구더기 구더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구봉출 씨께서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갖고 왔어요. 내가 자랑 좀 하려고 갖고 왔는데. 뭔가요? 삼이야 뭐야? 500년 된 산삼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사람 이걸 돈만 밝히고! 예? 이거 어떻게 가격으로 매겨 이걸! 그럼 쓰나! 이 산삼 말이야. 이거 안 먹어봤지? 이거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 만병통치. 혈압이 있어서요. 혈압이 괜찮아? 건강한 사람은 안 되지. 아 여보,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 구봉출 씨가 지금 예. 여보, 이 세상. 구봉출 씨. 아니 아들이 좀 이렇게 세어봐야. 예. 네. 이거 챙겨. 예, 진정하시고 이제. 예. 오늘 그 구봉출 씨가 아빠의 도전에 성공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네. 상금 1억 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1억. 예, 1억 원을. 자, 오늘 도전권 누가 뽑아주시겠습니까? 구더기가 한번 뽑아봐. 좋은 걸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의 도전 오늘의. 주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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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네, 믹서기로 삼갈기. 자, 믹서기로 이제 산삼을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산삼 준비했나 그럼? 네, 산삼 가져오신 그 500년 묵은 산삼을 직접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 방송상 그냥 이 들어. 아니 내가 안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하려 그랬어 그럼? 가실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예, 넣는 것만 이게 확인하고 안 누르시면 되니까. 네. 일단 방송에만 그냥 화면에만 쓸 거니까. 예. 아 이거 불담이 안 되는데. 예, 자. 우리 구봉출 씨의 아빠의 도전 시작합니다. 자, 아이 빨리 빼. 네. 아빠 빨리 가라. 아, 상금 1억이라잖아. 네. 나도 핸드폰 좀 바꾸게. 빨리 가라 아빠. 자, 5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가라 아빠. 아유 어떻게, 아유. 아이씨. 아이. 오, 네. 오. 아 실패. 네, 실패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갈았어야지. 아빠 취미가 무슨 산타기야? 아빠 오버워치 하는 게 취미잖아. 아들 이름이 구더기가 뭐야, 구더기가? 나는 그렇다 쳐! 형은 구멍이 뭐야? 자연 것만 먹는 사람이 꼬마 돈가스 없이 밥도 안 먹잖아! 그만해. 그렇게 우리 거 좋아하는 사람이 차는 왜 도요타야? 술도 이자카야 가서만 먹고! 구더가, 이제 그만해, 그만! 엄마가 다른 남편으로 갈고 싶대! 오해, 오해! 어제 아빠 리니지 계정 삭제했어. 아이디가 오사카 장군이 뭐야? 아드님도 좀 그만하세요. 예. 아, 네. 그럼 내 이름도 구르지마로 하던가. 아이고 왜 그래? 그만해 그만. 네 이제 들어가시죠. 아이고. 네. 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죠? 아유, 그러게요. 네. 이번 코너는 생활 속 건강을 책임질 1분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문세윤 박사님. 와!
1분만 투자하면 장수할 수 있다. 아, 건강마사 문세열입니다. 아,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에요. 장건강이에요. 장건강. 요즘에 설사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이 배가 차가워서 그래. 이걸 따뜻하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온도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삼. 이런 산삼 있으시면 이거 쭉 드시면 따뜻해지는 거. 이런 거 즐겨드세요. 예. 아웃사시. 아유. 야, 이씨. 아, 그렇게 쓰네, 진짜. 자. 장이요? 변비 계시는 있으신 분들도 그래. 가스가 많이 찬다고. 그 가스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손바닥으로 위에서 항문 방향으로 쭉 내려주면 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 운동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쭉쭉 하세요. 자, 둘. 자, 이렇게 하면 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저 나왔죠?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소리도 귀엽잖아. 귀엽잖아. 어? 자, 쭉쭉. 쭉쭉. 자, 그렇지. 또 나오지. 잘 나오잖아요. 아, 나오잖아요. 아우. 아,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스. 그만 나와라. 그만. 안 돼요. 자, 멈춰. 싹 왔는데? 샀는데? 휴지 있어요? 휴지 있어요? 저기요, 사장반. 엄마한테 바지 좀 갖고 와달라고 전화 좀.